제발 대줘. 한 번만 좀 대주라. 제발. 어? 간만에 켰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까 시작하기 전부터. 된다. 된다. 끊겨요? 해서 한 번 더 끊기면 진짜 어떡하지? 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되는구만. 된다, 된다. 뭐야? 된다. 잘 보여요. 어제 창문을 못 열었냐고요? 저 어제 창문 열고 잤는데? 코멘툼 미래마스카? 하이! 지훈 형, 지금 입고 있는 분홍색 상의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 이 옷은 아더에러 맨투맨입니다.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나 오늘 뭐 했지? 오늘 인기가 야거. 오늘 TMI? 오늘은 저 아이스티 마셨습니다. 우리 매니저 형님이 사줬어. 다리 괜찮냐고? 다리 괜찮아요. 아, 수능 버려. 박지훈 볼래. 공부하러 가신다고 다시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을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VF를. 어우, 길이 험하네요. 오프로드네. 지훈아, YG 오디션 보고 싶은데 못하겠어. YG 오디션? 지금 YG 오디션 하나? 오디션이 왜 보고 싶으신 건데요? 가수 하시려고? 배우? 가수? 민트 초코 안 먹은 지 좀 오래됐어요. 기 선배님이 방송이 끝난 후 사과를 하셨나요? 기... 아... 이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준아 미안해. 고생했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되게 착하세요. 오늘 무대도 너무 멋있었어요. Bad love. 어제 일본에서 박수 소리 보냈어요. 잘 받았나요? 어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 그리고 트라이트까지 다 보이고 잘 받고 잘 들렸습니다. 오늘 인기가 맨 마지막에 넘어질 뻔했잖아. 괜찮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넘어질 뻔한 거? 그것도 나왔나? 괜찮아요. 예, 너무 괜찮습니다. 트레저 대신 트메들이 근육통. 그렇지, 이거 이제 보온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힘들지. 팔 아프시겠다. 박수도 계속 되고 손바닥도 따가우시고. 뭐야, 번개 쳤나? 번개 친 거죠? 언젠가 도쿄돔에도 와줘. 도쿄돔? 좋지.
도쿄돔에 갈 수 있는 가수가 돼야죠. 내가 돼야죠. 이 불 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그림자 많이 지는데 얼굴. 이렇게 하면 되지. 오늘 실수한 거? 나 오늘 실수했나? 나 오늘 실수 안 했는데. 아, 했다. 칼이 스르마라 했나, 오늘? 뭐, 아, 은하씨, 뭐, 무대 위에서 정말, 칼이 스르마가, 이렇게 혀가 살짝 꼬였었던 것 같아요. 했네. 잠금 화면이요? 안 바꿨어요. 어제 슬로우 모션에서 놀랬어? 하, 그럼요. 저희 진짜 몰랐다니까요. 이제 인이어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송출이 돼가지고 사실 맨 처음에 아 이거 그거 방송 사고 이거 공연 사고구나 이러고 이제 멤버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표정을 못 숨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몇몇 뒤에 보길래 뒤에 보니까 이제 트레저메이커 분들이 노래 불러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그때 났죠. 눈물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자책이겠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울면 안 돼. 왜냐면은 뒤에 노래 불러야 돼가지고 울면은 절대 노래 못 하거든요. 울면은 노래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아직 뒤에 공연이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 우는 것보다는 아니 감동이어서 눈물은 계속 나는데 이 절대 울면 안 돼서 울면 뒤에 무대를 또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울지 말자 해서 빨리 가라앉혔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지. 어제 재밌는 썰? 투데이에서? 하.. 투데이에서 재밌는 썰? 투데이.. 그거 한번 있다. 얘가 어제 할 때 뭐 깜짝이야 너를 보면 뭐 내 눈 먼다 뭐 그거 할 때 루토 파트 할 때 그때 저희가 빠지는데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을 저랑 도영인가? 도영이다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 큰일 날 뻔했다가 급하게 들어왔던 기억이. 아 근데 공연장에서 무대하니까 아 이게 목에서 막 피만 나고 노래도 막 못하겠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콘서트에서 라이브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리스펙트. 또 나중에 콘서트에서 막 20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 어제 7곡밖에 안 했는데 진짜로 막 막 숨도 너무 막 이렇게 쉬고 목도 너무 따갑고 아 이럴 때 제가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제 노래하는 파트가 거의 다 높은 파트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그렇다고 춤도 대충 출 수 없고 춤을 왜 대충 출 수 없냐 앞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보이는 거는 춤이 보이기 때문에 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래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점점 이게 완벽에 가까워져야 프로다운 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어제 너무 아쉬운 것도 너무 많고 좀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그런데 일단은 첫 팬미팅 이제 아무도 안 다치고 공연이 잘 끝난 거에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기면 좀 더 디벨롭 해 나가는 걸로. 또 너무 자책하면은 힘들어요.
어젯밤에 몇 시에 잤어? 어제는 4시쯤에 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저는 불면증이 좀 심해서 저는 잘 못 자요. 피곤해도 잘 못 자요. 빨리빨리 깨고. 엉덩이 하나 두 개? 이 질문 오랜만이다. 엉덩이는 한 개죠. 엉덩이가 두 개면 엉덩이덩이죠. 엉덩이덩이. 투데이 비하인드 에피소드? 투데이 비하인드 에피소드? 아, 뭔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제가 투데이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진짜 힘들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우리 팀원분들, 우리 팀원, 우리 멤버들 다 무대할 때 너무 다 열심히 하지만 저 진짜 한번 무대하면은 거의 기진맥진할 정도로 하는데, 특히나 보이에서 이게 진짜 이거 리스트를 잘못 짰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특히나 보이는 라이브가 좀 힘들거든요. 보이는 라이브가 좀 힘들어서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정신 차려도 확률상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보이가 진짜 힘들고, 보이 다 끝내면 음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요령이 좀 필요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 약간 저는 요령, 이게 요령이라고 막 나쁜 요령이 아니라 뭐 건성건성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더 요령을 통해서 무대에서 좀 더 스태미나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지. 그리고 아마 어제 할 때 다른 뭐 파이야 하고 팔 돌릴 때 아마 제가 제 혁이 마이크 쳐서 마이크가 떨어졌을걸요? 아닌가? 뭔가 손에 뭔가 빡 맞는 느낌이 나고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제 혁이 마이크였는지 걔... 하여튼 그래요. 제 혁이 마이크였나? 아, 정환이? 제 혁이? 시오 도영인가? 도영이 시오 정우? 시오? 아, 기억이 안 나요. 준규가 미쳐가다가 실수한 거 알죠? 아, 그 고잉 크레이지니까 미쳐가네. 준규 실수했어요? 그래요? 뭐 할 수도 있죠. 투데이 준비할 때 웃긴 스토리? 투데이 준비할 때? 웃긴... 투데이 준비하면서 웃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댓글이 이제 다시 업로드가 되네. 익산 여행지? 저 익산에 한번 가봐가지고 트맵 때문에 잘 몰라요. 정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공부를 해야 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어제 TDA 끝나고 숙소에서 또 울었나요? 아니요. 숙소에서
어제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할 일도 마무리하고 씻고 그랬죠? 일본어 능력시험 공부 JLPT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근데 저 어차피 이번 연대 시험 못 볼걸요? 원래 JLPT 일요일날 시험 보는 건데 저는 일요일에 인기가요가 있어가지고 어제 갑자기 아이시테르라고 했을 때 너무 웃겼습니다. 아이시테르라고 했을 때 그거 다 일부러 틀린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예요. 일부러가 맞습니다. 어제 시간 진짜 빨랐죠. 많이 빨랐어. 뒤에 있는 틈에도 보였냐고요? 공연장 맨 뒤에 계시는 분? 그쵸. 아 근데 저희 스테이지 위에 있으면은 이 연기가 앞에 많아서 연기에 조명이 켜져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앞이. 그래서 토크할 때는 다 보이는데 무대할 때는 잘 안 보여요. 배경화면 안 바꿨어요. 날씨가 어둡네. 이 VM만 처음에 잘 됐어도 서울 비 안 와요. 차에 있는 조명을 켜기에는 너무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져서 좀 이상하게 나와서. 아 요새 이제 가을이라서 그런가? 날이 그래서 날이 빨리 어두워지는 건가? 아쉽네. 그러네. 이렇게 해야겠다. 오징어 게임 봤어요. 되게 유명, 되게 인기 많더라,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다들 누구 좋아하세요?
너무 어둡네. 근데 이거 키기에는 조금 너무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어둡네. 동굴에 있는 사람 같아요. 동굴에 있는 사람, 동굴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걸 이렇게 써야겠나? 뭐야 이거? 잠깐만요. 너무 얼굴이 안 보이죠?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더 이상해. 그럼 차에 조명을 한번 켜볼까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만 꺼볼게요. 꺼주세요 그냥. 이걸 열고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앞에서 해야겠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잘 보이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어둡냐고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어두워? 일본어로 댓글 적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좋은 조명? 뭐 밝기? 감사합니다. 일본어를 배우게 된 계기? 내가 말씀 안 해드렸나? 일본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요, 이제 연습생 하면서 이제 뭔가 제2외국어,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배웠었는데 뭔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약간 영어? 그때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좀 계셔서 영어를 말고 다른 언어를 해야 좀 약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엔 영어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뭘 배울까 했는데, 이제 제가 중학생 때는 이제 중국어를 배웠었는데 잘 못해가지고 중국어를. 그래서 이제 일본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또 YG 엔터테인먼트 일본에 자주 가잖아요. 콘서트도 자주 하고. 그래서 일본어를 할 줄 알면 되겠다 싶었죠. 그리고 그때는 일본인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일본어를 할 줄 알면 되게 나에게 큰 메리트가 되겠구나 해서 춤 노래 연습도 하고 뭐 건반도 배우고 뭐 많이 배웠었는데, 그래서 일본어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일본어 공부를 했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나의 특기를 만들려고, 또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연습생 때 좀 힘들어도 조금씩 열심히 해서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데뷔를 하니? 저희 팀에 일본인 멤버가 4명이 있어서 일본인 친구들이랑 또 얘기해야죠.
근데 또 일본인이 일본어 하는 거랑 또 한국인이 일본어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일본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마라탕 좋아하지 않아요. 마라탕 또 뭐 있지? 마라탕이랑 뭐 많이 질문 주시는데 항상 닭발 안 좋아해요. 안 먹어요. 한국이 어두워졌죠, 이제? 많이 어두워졌죠? 오늘 저녁 뭐 먹지? 아직 아무 생각 안 해봤는데 뭔가 밥 생각이 없어요. 배도 안 고프고 그냥 모르겠어요. 뭐 먹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화면에 너무 가까이 네네. 빠른 년생 친구로 쳐 안 쳐? 빠른 년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빠르고 느리고가 어디 있어? 그냥 연수로 그냥 2000년 뭐 1월 1일이라고 해서 99년생이랑 친구도 아니고 2000년에 첫 번째잖아요. 저는 빠른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다른 분 뭐 제 주변에 빠른 생일 있긴 한데 남들이랑 빠른데 저랑은 안 해요. 굳이? 그걸 빠르고 느리고 어딨어? 1월 1일이나 뭐 12월 뭐 31일이나 2000년은 똑같으니까 그런 거는 저는 별로. 그리고 빠른 하면은 어지러워요. 이게 꼬여서 족보가. 그래서 뭐 나는 99년생이란 친구인데 이래도 2000년생이면은 형이라고 안 합니다. 누나라고도 안 하고. 지금 제일 보고 싶은 멤버? 지금 제일 보고 싶은 멤버는 지금 제일 보고 싶은 멤버는 나 누가 보고 싶지? 딱히 지금 루토 생각이 나네요. 생각해보니까 루토랑 도영이 루토. 딸기 좋죠. 아, 위에 나무가 많아서 너무 어둡게 나오는구나. 오늘 여러모로 약간 되는 게 좀 없네요. 브이앱도 너무 랭이 심하고 날도 너무 어둡고. 아는 형님? 저도 아는 형님 나가고 싶어요. 아는 형님 나가고 싶어. 너무 어둡게 나왔는데? 큰일 났다. 너무 어둡다, 이거. 경불을 켜고 할게요.
보더랜드 앨리스가 그건가? 아리스 인 보더랜드인가? 넷플릭스에 하는 그 드라마? 야마자키 켄토님이랑 또 누구야? 츠치야 타오님 나오시는 거? 그거 이제 시즌2가 나온대요? 대박이다. 그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시즌2 나면 또 봐야지. 그게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어지럽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썼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나? 부산 사투리?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표준어를 쓰는 환경에서 잘 안 나와요. 최근에 빠져 있는 거? 제가 취미생활이 없어가지고요. 시호랑 싸웠냐고요? 왜 싸워요? 멤버들이랑 안 싸우는데? 일본에서 가보고 싶은 곳? 일본에 그게 유명하다면서요? 그 등꽃나무 엄청 많은데 그거 유명하다면서요? 거기 가보고 싶어요. 이 사진 봤었는데. 이제 사랑니? 이제 사랑니 안 아프고, 사랑니가 저 뽑았을 때 사랑니가 아팠던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사랑니 뽑으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입 안에 궤양이 퍼졌었어요. 이렇게 막 편도염도 생기고 막 엄청 입 안에 막 여기 막 염증이 엄청 많이 생겼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사랑니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달콤한 음식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숙소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구나. 아닙니다. 돌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차에 타 있는 거예요. 그죠? 요즘 좀 춥죠? 저도 어제 코가 좀 막혀가지고 감기 걸렸나 했는데 오늘 일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다시
이제 할로윈도 금방이겠다. 이제 10월이니까 곧 할로윈 하겠다. 저는 만약에 뭐 할로윈 컨텐츠를 하게 된다면 저는 데스노트의 류크로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잘 치냐고요? 그럼요. 배드민턴 잘하죠. 탁구를 못해요, 근데. 배드민턴 잘해요. 사실 잘하는 건 아니고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배드민턴 칠 수도 있으니까. 할 줄 알아요. 인기가요가 이제 마포구에서 등촌동까지 10분도 안 걸려요? 15분? 어떤 멤버가 영어를 가장 잘합니까? 영어를 잘하는 건 예담이인 것 같습니다. 예담이가 영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1분 넘으면 우선 누구 집에 가고 싶냐고. 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다 가보고 싶죠. 근데 원래 연습생 때 루토 집 한번 가기로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루토 집 먼저 후쿠오카가 가까워서 이렇게 팍팍 이렇게 후쿠오카 갔다가 또 그다음에 오사카 갔다가 바로 위에 고베 갔다가 타가지고 나고야 넘어서 이제 미에로 이렇게 가는 그럼 재밌을 것 같아. 한국에서 유명한 일본은요? 마시, 와사이, 유시, 하루토. 한국에서 유명하죠. 이렇게 4명 유명한 것 같습니다. 예. 사이 잘 지내요, 사이. 건강합니다.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트레저 텐션의 비밀은? 맞습니다. 아이 미니죠.
요시와의 최근 에피소드를 알려줘. 요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제 요시가 저한테 오더니 지훈아 내가 뭐 실수하거나 그러면 너가 무조건 나 도와줘 했겠지? 그래서 걱정하지마 그러니까 긴장 그만하고 빨리 스탠바이에서 올라가자 내가 너 뭔가 실수할 일이 생기거나 실수한다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하자 라고 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발 해줘야 돼 지훈아 제발 해줘야 돼 알았어 걱정하지마 이러면서 멤버들 인기가 보냐고요? 멤버들 이제 클립으로 뜨는 거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은 가을이죠? 여름 같은 가을이에요 아직 발리 그립냐고요? 발리 그립죠 처음으로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간 해외여행인데 이 스케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행이었죠 멤버들이랑 발리에서 진짜 재밌게 들었었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멤버들이랑 간 해외 발리 이렇게 캡처타임 그러면 이제 캡처타임하고 슬슬 브이로그 끝낼까요? 그러면 캡처타임 2종 보여드리겠습니다 2종 여러분들의 원활한 캡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3초 킵하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됐습니다 캡처 다 잘 하셨나요? 좀 3초? 5초 같은 3초였는데 그러면 이제 날도 너무 많이 어두워졌고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늦었을 것 같으니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인기가요랑 브이앱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갈게요 진짜 갑니다 진짜 가요 진짜 끌게요 빠이